자, 이번에는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된 사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청와대 인근 T73, 휴전선 인근 P518, 부산 고리원전 P61, 경주 월성원전 P62, 영광 한빛원전 P63, 울진 한울원전 P64, 대전 원자력연구소 P65,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작전통제소 R75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원전의 알파구역과 베타구역을 말씀해 주세요. 알파구역은 P61부터 P64까지는 2뉴티컬 마일, P65는 1뉴티컬 마일, P73은 2뉴티컬 마일이고, 베타구역은 P61부터 P65까지 10뉴티컬 마일, P73은 4.5뉴티컬 마일입니다. 1뉴티컬 마일은 몇 킬로미터인가요? 1.852킬로미터입니다. R75 지역은 어디인가요?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작전통제소입니다. 관제권과 관제구는 어디를 말하나요? 관제권은 공항의 관제탑으로부터 반경 약 9.3km의 비행금지구역을 말합니다. 관제구는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로 비행제한구역을 말합니다. 비행이 제한되는 기상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눈, 비, 안개, 우박, 천둥, 강풍 또는 돌풍 등이 있습니다. 그럼 눈, 비가 오면 비행을 하면 안 되나요? 사고 예방을 위해 비행 금지가 아닌 비행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의 관할 구역을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 서울, 인천, 강원도, 충청도, 대전, 전북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의 관할 구역을 말씀해 주세요. 경상도, 부산, 울산, 전남, 광주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의 관할 구역을 말씀해 주세요. 제주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제한 고도는 어떻게 되나요? 지표면으로부터 150m입니다. 이는 절대 고도 150m와 같습니다. 조종 제한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육안 비행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절대 고도와 진고도의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절대 고도는 현재 비행 장소로부터 고도가 150m인 것을 의미하고, 진고도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기체의 고도가 150m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상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륙 중 비정상적인 움직임 또는 동력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주위의 상황을 알리고 즉시 이륙을 포기, 착륙시킨 뒤 동력을 차단하고 그 후에 기체 점검을 실시합니다. 쿼드, 헥사, 옥토콥터를 비행 중 모터 한 개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나요? 쿼드콥터는 고장난 모터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며 추락합니다. 헥사콥터는 고장난 모터의 회전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제자리 회전합니다. 옥토콥터는 제자리에서 호버링은 가능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시험 응시 자격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만 14세 이상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지도교관 시험 응시 자격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만 20세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